그 프로그램 세 바퀴가 몇 년 했지? 오래 했지, 그게? 오래 했죠. 오래 했어요. 그치? 2007년부터인가 2013년까지인가 했어요. 그 선우용료 씨가 그래도 예. 녹화 때마다 뭐 음식 싸온다는 예, 것도 그래가지고, 그건 맞지? 그래가지고 이 두 주 걸 녹화하니까 맞아. 저녁 저녁을 이제 매번 나가서 먹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 항상 싸우셔가지고 너무 좋죠. 이제 분장실에서 이렇게 먹는 거야. 선생님, 아우 선생님 어떻게 해? 아우 너희들은 먹어, 너희들은 먹어. 나는 너희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똑같아. 아우 너희들이 잘 먹으니까 좋다. 아우 이러면서. 그러니까 프로가 끝나고도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아주 지금도 그 얘기만 그때가 재밌었어. 막 이렇게 말씀하셔. 그 도루묵할 때도 조금 독설가였지? 아니에요. 독설가는 아니었어? 그때는 저도 그 도루묵 여사 할 때는 토크쇼니까 나왔던 초대되는 손님들의 그러한 이제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 건강들 아시죠? 네! 아유 대답은 잘하긴 세상에 건강하긴 뭐가 건강해. 여기 아가씨 아랫배만 튀어나오면 건강한 거야? 스타들도 많이 나왔겠다. 엄청 그때 당시에 다 나왔을 거예요. 그때 당시 스타분들이랑 다 나왔죠, 진짜. 그렇죠. 김혜수 씨, 심은아, 예. 김희애 다 나왔어요. 예예예. 예. 그 정말 열심히들 해주셨고. 웬만한 분들은 다 그냥. 예예예. 뭐. 예, 예. 거기 저 이재룡이 나와서 막 춤추고 그랬죠. 이재룡 씨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죠. 드라마 그냥 멜로 드라마 주인공이었는데 제가 그때. 드라마 파일럿이라는 드라마를 같이 했어요. 아, 예, 맞아요. 그 드라마 파일럿이라는 드라마가 끝나고 쫑파티를 하는 자리에서 네. 이재룡 씨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데 이재룡 씨가 그동안에 맡았던 역할하고 너무 다른 춤을 추는 거예요.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속은 속은 이거 하면서 막 춤을 추는데 너무 웃겼던 거예요. 그때는 이재룡 씨가 예능을 한 번도 안 했을 때야. 근데 제작진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 네. 이재룡 씨가 이런 면이 있다. 제작진하고 그때부터 이재룡 씨한테 가서 졸랐어. 도롱여사를 하자. 네. 그랬더니 도롱여사만 딱 한 번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제정신으로 못해요. 언제 제정신으로 하셨어요?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속은 속은 나중에는 아 이것 때문에 내 이미지가 좀 그렇게 됐다고 나한테 원망도 좀 하고 이제 이렇게 됐지. 응. 거기서 빵 터져가지고. 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재룡 씨가 예능을 나가게 되고 나하고 나중에 예능 프로 MC도 맡게 되고 그렇게 된 그렇게 거야. 그렇게 시작이 됐구만. 우리가 그 프로가 대단했다 정말. 예, 예.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지금 다시 하라고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아니 뭐 하면 하겠지만은 그게 예. 쉽지는 않지. 그 당시에 뭐. 열정하고 또.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예. 그때는 제가 방송을 그거에 올인하는 스타일이 올인할 때였고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거에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전력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내용을 그때 방송을 보면은 거의 따발총이에요. 그때 당시는 프롬프터도 없고 그거를 다 내가 외워서 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야. 심심해 살 일도 없고 해서 놀러 왔구나 그렇죠? 여기 소문이 났습니까? 경실 씨는 방송 MBC에 있으면서 하여튼간에 뭐 그럼. 원 없이 했을 거야. 예, 프로그램도 예, 상도 그렇죠. 많이 받고 예, 예, 정말 예. 대단했지. 예, 이제는 뭐 저도 뭐. 전성기 시절에 열매 프로에 때문에 아 그때는 이제 일주일에 그때는 많이 나올 때는 13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다 합하니까 맞아, 하여튼 막 채널 돌리면 나왔었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래, 그래서 아예 그냥 꺼버리는 사람도 있었어. 지겹다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그건 농담이고. 완전히 명쾌하게. 아유, 그리고 그 누구 조영남 씨하고 하는 체험 삶의 현장. 체험 삶의 현장. 그것도 완전히 맞다. 대박이었지. 그것도 뭐. 대한민국 KBS 체험 삶의 현장 이경실 씨.
웬만한 탤런트들은 한 다섯, 5회 정도는 다 했어. 예, 맞아요. 예. 나도 예, 그러니까요. 나는 얼음 공장 가서 일했는데 예.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얼음 공장 직접 들어가서 얼음을 옮기는 거야. 서서 죽는 줄 알았어. 예. 그렇지. 꽝꽝 얼린 130kg 얼음과의 한판 대결 끝에 나 모르고 딱 36개 줄에 갇혔어. 사정없이 잡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게 그렇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지역마다 그게 또 다 달라요. 재밌지. 하면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이 돈을 주잖아. 네. 사장이 돈을 그렇지, 주잖아. 돈 주지. 돈을 주면은 이제 아유 고맙습니다. 뭐 아유 일도 잘도 못했는데 아유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출연진들 이러는데 충청도 출신 연예인이나 충청도 출신 정직 인사들이 가서 이렇게 돈을 주잖아. 기대돼. 그러면 이 연예인이나 이 사람들 반응이 여기 있어요. 여기. 아니 저 오늘 수고하셨어. 이렇게도 안 되지. 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막 정중하게 주잖아. 오늘 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 수고하셨습니다. 뭐요? 뭐요?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아유, 그, 좀 잘했으면 주고 못했으면 주지 마요. 이 충청도 사람들 너무 재밌어 그런 게. 옛날에는 여기서 내가 행사를 하러 가려고 무주구천동 거기 스키장 있는데 있지?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막 하는 그 하여튼 여기 어디야 어느 쪽으로 가야 돼 브레이크 밟고 아주머니 함 있으니까 네. 아주머니 응. 여기서 뭐 이렇게 빨리 가는 길이 있다는데 그게 어디예요? 어디예요? 원래 어? 코미디 아니요? 원래 어? 코미디 아니요? 아, 난 표정을 못 보고 야. 아, 웬일이요 여기까지? 예? 빨리 가야 되는데. 아, 빨리 가야 하는데. 제가 이게 급한데요. 어디로 이렇게 가야 되냐고. 내가 운이 좋아. 내가 운이 좋은 놈. 이게 급해요. 이게 좀 1분이라도 빨리 가야지. 와도 한참 잘못 하시고. 여기 얘기를 안 해줘. 내가 얘기해봐야 지금 모를 테니까 저기 보이죠? 응. 저기 응. 저 끝에 가서 다시 물어봐요. 아주 도는 줄 알았어. 진짜. 독특하다. 너무 양반, 재밌어. 양반 기질. 그런 거야. 네. 서두르지 않는 거야. 여유야 서두르지를 않는 거야. 나 그래도 충청도 여유. 개그맨들이 참 재밌어. 충청도 개그맨들이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이 너무 재밌어. 어, 저 뭐냐? 뭐가요? 어, 전다야, 저 두 번. 주봉은 또 뭐냐? 누가 오냐? 뭐 유아원에서 오는 겨? 아니 근데 저런 차가 여기 올 일이 없는데 왜 오죠? 어디 유치원 차가 오는 거 같네. 누구 온 거 아닌가요? 아, 문 열리는데? 아, 문 열리는데? 어머? 어머 아가씨들이 왔네. 어, 여자분들이 여자야? 아가씨들이 왔어. 네? 엄마? 어머? 어머 아가씨들이 왔네. 어, 여자분들이 여자야? 아가씨들이 왔어. 엄마? 이런데 무슨 아가씨들이 왔대요? 아, 우리 위문 공연 불렀어요, 선배님? 아니야. 아니야. 어? 뭐야 뭐야? 누구야? 자, 저쪽에 누구야? 치시죠. 어? 아니. 뭐야 뭐야? 저쪽에 누구야? 누구야? 자, 저쪽에 누구야? 치시죠. 어머, 누구야? 어? 어머.
자, 음악 주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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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I got a gun, I got to keep away. But it's all right. I got a gun, I got to keep away. But it's all right. 야, 오늘 험난하겠다. All right. I got a gun, I got to keep away. But it's all right. You know you get a nice price I'm glad to pay. But it's all right. Oh, all right. 멋있다. 그 소유입 서스피어스 허헌 농사하는 거예요? 영하게 스테레나 샤워 경실어 We're looking for you copy learning I bet you suck and come knock to you I love Come on one day For you love everything I live one day Now what I got to memory I One, two, what's up? Dreaming in the shadow of never love. Boy, I know you got that copy one. Hey, for you, everything I ever need. 이거야, 이거. 나의 꿈은 냅니다. We chill, dreaming in the shadow of never love. Hey, come on. 신곡입니다. 나 볼까 내 브라치 논밭에서 처음이다 나 볼까 내 브라치 밤이 밭지 아야 이바야리바 아야 이바야리바 볼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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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놈 소위 말이 메롱 여놈 소위 말이 메롱 소위가 비다 소위가 비다 소위가 비다 밤밤밤밤 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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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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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바 컴온 아하 아하 우후 아하 여놈 소이 말이 메롱 메롱 해봐 여놈 소이 연어 소리 많이 내다 거기 갑니다 밤바 밤바 이모다 이모 밤바 이모다 이모 밤바 밤바 와피따 열정. 와. 야, 오랜만에 별현 씨, 오랜만 정말 반가워. 그러니까 요란하게 왔구만. 요란하게 왔죠. 평범하게 나눕니다. 야. 아,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이자 골키퍼이자 코미디언인 조혜련입니다. 보니까는 콘서트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들 너무 제가 사랑하거든요. 우리 김용원 선생님도 김수민 선생님도 다 거기 가족들. 그래서 제가 깜짝 등장을 해서 좀 재미있게 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금 수박 심고 있었어. 수박? 우와 대박. 응, 그래 너도 이제 심어야 돼. 애플 수박에다가? 농사하면 저 아닙니까? 아, 그래. 그래. 제가 농사 지으면서 살았거든요, 3번에서. 그러면 이 마이크 좀 놓고 저 작업복으로 좀 갈아입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그렇게, 예, 예. 아, 우린 계속하죠. 네. 아, 작업하시죠. 네네. 와. 아유, 그냥. 아유. 아유, 또 바로 그냥. 옷이 그냥. 옷에 따라서. 내 사람이 옷이 날개라는 게 바로 이런 거야.
아, 혜리 씨, 예? 저기 저 이거 저 부삽 하나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와요, 이쪽으로. 부삽 하나 가지고? 예, 알겠어요. 김수미 씨 옆으로 오세요. 김수미 씨 옆으로. 부삽이면은 이거 이걸로? 아니요, 아니요, 여기 모종삽으로. 모종삽으로 일로 와요. 이걸로. 요 가운데로 와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런 걸 심으면. 아, 심어. 이걸 여기다 넣어요? 예, 빼서. 자, 이렇게 흙으로 덮어요. 꼭 뺏기고. 아. 근데 노래 정말 잘하네. 저요? 나 영상으로만 결혼식장에서 그거 축가하는 것만 봤는데 네. 오늘 이거 앞에서 바로 보니까 네. 이모야 그렇지 않아? 아, 그럼요. 오, 노래가 뭐. 너무 멋있었어요. 나 등장하는 거 좋았어요? 어, 멋있었어. 진짜? 어, 멋있었어. 가사를 직접 썼다고? 네네. 너무 달라. 이게 리치 발렌스의 라밤바 있지? 라밤바. 그게 시작이 바나나라라밤바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가사를 이제 써봤지. 그랬더니 바나나를 나르는 밤바의 얘기야. 밤바가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바나나 날라 밤바. 오, 이름이라고만 밤바가. 응, 밤바가. 내가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좋아. 바나나 날라 밤바. 그렇지. 바나나 날라 밤바. 어때요? 여기 혜련 씨 와 보니까 진짜 그. 우리 저 어렸을 때 농사 지으면서 지냈던 집이 생각나요. 그렇지. 그럼 그 집이 뒷동산, 이런, 뒷동산 있고 이런 집이었어요. 그럼 맞아요, 맞아. 함석집들. 어, 그리고 우리는 직접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요. 거름을 직접 맞아. 1년 차로 실어갖고 맞아. 와가지고. 인분들을 다 그렇게 맞아. 했어, 그때는. 맞아요. 지게다 지고. 그러면 여기서 나 혼자 그 어린데 1년 차로 거름을 이렇게 싣고 오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이 1년 차잖아. 1년 차. 바퀴가 하나잖아. 이렇게 이렇게 쓰러지면 이렇게 이렇게 쓰러지면 그걸 또 다시 다 주워 담아야 돼. 아이고. 저쪽에 있는 걸 이제 여기다 뿌려. 뿌려야지. 뿌리고 나서 이제 뭘 하느냐면 이제 뿌렸잖아. 뿌리고 나면은 세상에 초등학생인데 하는 거야. 이렇게 뒤집어 엎어야 돼. 뒤집어 거름을 뿌리고, 거름 뿌리고 뒤집어 엎어서 이렇게 해갖고 전부 다 읽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정말 엄마가 이제 이렇게 쑥갓, 뭐 고구마, 순, 감자를 다 캐잖아. 그래갖고 안양 중앙시장을 엄마가 직접 가는 거야. 우리 엄마는 약간 MBTI가 MBTI라고 아시죠? I라고 되게 소심해. 그때는 그랬어. 엄마가 이제 이렇게 다 들어가서 쑥갓 사가 있어. 탁 쳐다보면. 안 사면 말지 뭘 쳐다보여 말이면서 너무 안 사면 말지 뭘 쳐다보여 말이면서 너무 부끄러워하는 게 엄마가 부끄러워하는 게 엄마가 괜히 근데 나는 그때부터 약간 과감했어요. 그 아줌마 그냥 가자 숟가락 사가세요 너무 싱싱합니다. 그때도 저도 경상도 사투리 썼으니까 딱 가잖아. 한마디 딱 하는 거 안 사가면 꿈에 나와요. 가다가 얘기 너무 귀엽다 하면서 다 사주고. 그러니까 또 그만큼 상술이 있는 거야. 어릴 때부터. 4년을 중앙시장에서 시장 장사를 했잖아. 이야 대단하다. 학래 오빠 나 지금 너무 잘하지 않아? 봐봐. 완전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냐. 넌 농사꾼 아주 근데 정말 타고났다. 아주 섬세하게 아주. 저기 또 심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저기? 저 심으시겠어요? 어 심어야지. 안 드릴게요. 안 심으면 안 되잖아. 아니 내가 아까보다 더 잘 심는 것 같아. 오 언니 잘한다. 많이 늘었지. 너무 잘하죠? 수미 언니 나 봐봐. 너무 잘하지 않나요? 잘했어. 야 너무 잘했다. 아 진짜 나 칭찬 좀 해줘. 진짜 너무 잘했어. 아 진짜. 언니 수미 언니라고 해? 아니 오늘 그냥 한번 불러봤어. 그럼 난 뭐라고 해요? 언니. 언니라고 해요? 라고? 언니. 그럼 오늘 편하게 다 해. 언니, 오빠, 그냥 이렇게 형 그러고 그럼? 우리가 20년은 다 그냥 이렇게 두고 지내는 거야. 그럼. 해봐. 수미 언니. 수미 언니. 수미 언니. 나 혜련이야. 나 혜련이야.
그래. 어차피 좋잖아, 이쁘잖아. 귀엽다, 야. 근데 그 본인이 가지고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게 장점이야. 다른 사람이 하면 좀 그럴 텐데. 맞아. 언니, 예쁘다. 고마워. 아이고, 이제. 언니. 너 매력 있다. 언니 동안이야. 갑자기 이렇게 무섭지?